안녕하세요.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속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12월달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닭띠하고 11월, 12월이죠. 아주 잘 맞는 삼동궁합이 이루어지는 형국이고요.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고 매사에 순조롭게 넘어가리라 보입니다. 닭띠들은 또 앞으로만 같이 뒤로 가는 성질이 없고 아주 고지식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닭띠분들은 항시 조심해야 될 게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는 연인 관계에서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격이 많으니 12월 달에는 연인 관계도 조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직장에서 구설이 만만한 격이니 구설을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사에 순조롭지 않으니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매사에 처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, 닭띠 여러분들은 건강이 무척 안 좋은 달이고 안 좋은 해운년이니 옷을 두둑히 입고 다니시고 보온에 유의하셔서 12월 한 달을 잘 넘기셨으면 합니다. 또한 닭띠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. 건강 챙기시고 금전은 원활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금전이 돌아가고 모든 부분들이 순조로워 보이니 어떻든지 간에 12월 달 한 달 잘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이건 띠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주팔자를 갖고 찾아와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